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신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riends of a Friend, 친구의 친구라는 의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온톨로지인 포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포프의 개념과 출연 배경, 포프의 특징과 어휘를 살펴보고 아울러 포프의 실제 예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프는 친구를 매개체로 친구의 친구를 찾아 관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RDF로 정의된 자기 명세서 작성 어휘입니다. 포프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친구 관계를 사용하면 몇 단계만 거쳐 한 나라의 국민의 대부분을 알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구성원을 엮고 있습니다. 포프가 개발된 시기에는 소셜 네트워크 등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과 관계를 웹상에 표현하는 데큰 관심이 있었으나 전통적 웹이 시멘틱 웹의 기능을 하기엔 부족하였으며 식별자들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프는 음미론적 웹의 일부로 개발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표준화의 시도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포프는 RDF를 기반으로 개체들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하며 개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개체와 그들의 관계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프라는 접수사에 매핑되어 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를 기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포프 퍼슨의 허균이라는 개체, 즉, 사람을 연결하고 그 개체의 속성을 포프 네임을 사용하여 허균, 포프 에이지를 사용하여 나이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 개체의 성별, 이메일 등 다양한 리소스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퍼티인 포프 노우즈를 사용하여 허균과 유성룡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셨듯 포프는 다양한 속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용어로 12개의 클래스와 51개의 프로퍼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2개의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51개의 프로퍼티도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위키독스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프의 작성 정보는 XML과 RDF로 기술되어 있어 자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RDF, 주어, 수러, 목적어, 즉 트리플 구조를 가지는 시멘틱 웹 표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확장성 메커니즘을 확보하였습니다. 포프 12개의 클래스 중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프 에이전트는 행위자로 사람, 그룹, 소프트웨어 혹은 물리적 물체이며 활동을 수행하는 개체입니다. 행위자의 하이 클래스는 포프 오거나이제이션, 포프 그룹, 포프 퍼슨이 있으며, 오거나이제이션은 조직이나 그룹, 회사, 기관 또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그룹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며, 그룹은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집합 또는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을 기술합니다. 펄스는 개인을 칭하며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나타내며 이름, 연락처 정보, 관계와 같은 개인 정보를 기술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51개의 프로퍼티 중 대표적인 포프 노우즈와 포프 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우즈는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며 양측 간의 상호작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우정, 지지, 대면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나열할 수 있지만 다수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인물은 포프 퍼슨으로 나타내는데 포프 퍼슨을 기술한 인물의 속성 앞뒤에 달아주었습니다. 포프에서는 포프 퍼슨의 속성 중 포프 엠박스를 기술해 줌으로써 인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같이 어떠한 값에 의해 주어를 특정할 수 있는 속성을 IFP, 즉 역함수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역함수 프로퍼티는 ID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 외에도 홈페이지나 웹 블로그, URI도 역함수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시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인물,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이 세 사람의 속성 앞뒤로 포프 퍼슨을 달아주었으며 세 사람의 관계를 기술하는 리소스로는 포프 노우즈를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덕무 관련 속성을 기술한 리소스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프 닉을 사용하여 그의 별명이었던 간서치, 포프 오가나이제이션을 사용하여 그가 일했던 규정 같은 다양한 속성을 포프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재가와 이덕무의 저술을 모아 편찬한 책을 포프 프로젝트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등이 모여 시문학 동인을 맺은 것을 포프 메이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예시를 보며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포프의 활용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국립도서관 LOD, 링크드 오픈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마크 형식의 서지 및 저자 데이터, 그리고 DB 기반의 주제명 데이터를 RDF 트리플로 변환한 서비스입니다. 저자명과 가상 국제 점거 파일을 연결하기 위해 저자 트리플에서 포프 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상세 용어집 클래스 중 저자를 보시면 포프 네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저자명 현진건의 포프 네임을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DSL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현재 NDSL 사이트는 사이언스와 통합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LOD 서비스의 온톨로지 구성 및 URI 체계를 살펴보면 포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키스티에서 신규로 정의한 용어집을 살펴보면 클래스 중 상위 개념으로 그룹을 사용, 그 하위 항목으로 오가나이제이션 그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퍼티 도메인으로 그룹, 에이전트, 퍼슨이 정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프의 공식 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포프의 개념과 출연 배경, 포프의 특징과 어휘, 그리고 예시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